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가 AD와 BC의 교점일 때 A부터 B까지의 길이다 라고 얘기했어. 일단 닮은 삼각형 두 개가 보여요? 어떻게 보입니까? 각 점 2를 기준으로 여기 두 개가 막국지각이지 지금. 그치? 막국지각이죠? 그리고 더 각이 줬어 안 줬어? 안 준 거야. 안 준 거야. 왜 안 준 거야? 평행선이란 말이 없거든. 그러니까 억각을 찾으면 돼야 한대. 절대 안 돼. 이해 가 안 가? 그럼 각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AA는 아니고 변 세 개 다 준 것도 아니고 SSS도 아니니까 뭐야 얘는? SA? S인 거야. 그럼 두 삼각형의 SAS 닮음이라는 닮음이겠네부터 시작하면 돼. 닮음이겠네부터. 그리고 증명을 하라고. 닮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대 몇? 2대 3. 몇 대 몇? 2대 3. 근데 그 2대 3의 닮음이다? 아니다!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그럼 얘는 짧은 거, 긴 거지, 공통각을 끼고. 그러면 순서 A, E, B로 갔다면. 삼각형 A, E, B로 갔다면. 이 한 줄을 쓰라는 거야. 꼭 써! A, E, B랑, 자, 짧은 거, 공통각, 긴 걸로 갔어. 짧은 거, 공통각, 긴 걸로 가야 되겠지. 이해 가, 안 가? D, E, C가 나오겠지. 이해 가니, 안 가니? 이해 갔어? 그럼 무슨 닮음? S, A, S? 닮음이라고. 됐어요? 근데 2대 3이 닮음비는 아니고 닮음비를 찾아줘야 하겠죠. A부터 2까지 길이가 줬어 안 줬어? 줬지? 그럼 A부터 2까지 길이가 몇 센치야? 4cm라고. 근데 이걸 따져보려고 그랬어. D부터 2까지 길이가 줬어 안 줬어? 줬지? 6cm라고. 줬냐 안 줬냐? 줬잖아. 그럼 재수 좋게 좋은 거 이거 한 방에 맞춘 거야. 안 줬을 수도 있어. 그럼 다른 길이를 가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게 숙달이 되고 연습이 돼야 빨라진다고. 그럼 닮음비는 공교롭게도 몇 대면? 아까 구했던 2대 3이랑 우연치 않게 일치한 것 뿐이지. 우연치 않게 일치한 것 뿐이지. 그것이 얘가 얘 대 얘가 닮음비는 아니라고. 닮음비는 두 삼각형 간의 길이의 비잖아. 얘는 지금 한 삼각형을 해서 얘 대 얘를 떼는 거잖아. 얘 대 얘가 닮음비야? 그건 아니잖아.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? 한각을 끼고 있는 이웃한 두 변 간의 길이 비일 뿐 닮음비는 아니잖아. 두 삼각형에서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? 이건 우연치 않게 2대 3이 나온 것 뿐이야. 이해 가니 선생님 하는 말? 문제는 A부터 B까지 길이 구하라 그랬지? 그러면 얘와 얘의 닮음비가 2대 3이니까 2대 3은 A, B 대 얘를 보고 얘기하면 돼. A, B 대 뭐야? DC지? DC 길이 줬어 안 줬어? 줬죠? 그럼 답 나오겠죠. 이렇게 순서 조심하시고 4배 됐죠? 4배 되면 되겠죠? 몇 센치예요? 8cm지 이 한 줄을 쓰라고. 이 한 줄을 이 한 줄을 쓰라고요. 이 한 줄을. 무슨 말인지 알겠냐? 네. 이 똥맨 아저씨가. 뭔 말인지 알간? 네. 이 한 줄을 꼭 써. 귀찮더라도 쓰는 거야. 지금 귀찮아야 써야. 오답이 줄어. 네. 그럼 나중에도 마찬가지고. 알겠어요?